다 괜찮은 아니, 오늘의 징징은 약간 좀 다른 먹은 징징. 거 없니? 먹은 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먹은 거 한번 해봐. 먹은 거 확정한 거 아니면 아니 지금 먹고 있는 올라간 거? 거? 어. 올라간 거 찾으라고요? 아 있어 있어 나 있어요. 뭐야? 구 니 나노 후 아 나노 신소재 아 나노 니 나노 후 아이씨구나 좋구나 나노 신소재 뭐 하는데요? 그 도전제라고 그러니까 도전제? 음극제 있잖아요. 2차전지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제에 흑연이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흑연? 흑연이 흑연으로 음극제를 만들어요. 그치?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흑연보다 실리콘을 거기다 넣으면 실리콘? 예. 예전에 그 정원석 연구원이 오셔서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 실리콘을 정원석 분명히 잘 배우셔야 돼서 다 까먹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거기에 실리콘을 넣으면 그 음극제 성능이 올라가서 뭐 밀도라든가 이게 이제 장거리를 또 이렇게 할 수 주행거리 늘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근데 문제는 실리콘을 넣으면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또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넣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게 도전제예요. 근데 이 음극제 들어가는 도전제를 만드는 세계 유일의 업체가 나노신소재입니다. 세계 유일이에요? 네. 됐어. 세계 유일이에요? 근데 이제 정원석 연구원님 얘기는 뭐냐면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은 아마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아, 못 팔아, 못 팔아. 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야, 근데 가만 있어봐. 얼마를 줘도 안 팔아. 정원석 연구원이 하이투자증권 아니야? 예, 네, 맞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낮췄는데? 근데 내년, 그러니까 뭐냐면 3월 7일 날 다 낮췄어요, 대부분. 2차 전지가 안 좋아서 네? 거죠. 진짜요? 그래, 네. 목표 주가를 기존 94,000원에서 9만으로 4.25% 하향을 했는데 9만? 네. 지금 얼마인데? 정원님. 근데 그 정도면 많이 낮춘 건 아니죠. 아, 살짝 낮췄네. 네, 살짝. 아, 이건 주가가 너무 많이 원래 그걸 아셔야 돼. 목표가를 낮출 때 있잖아. 네. 원래 자기가 이제 9만 몇천 원 간다 그러는데 이게 주가가 빠져버린 거야. 그럼 괴리가 생기거든. 아, 맞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그걸 조정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낮추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애널리스트가 그 기존에 이제 견제하던 그 목표 주가하고 네. 시가가 너무 빠져가서 괴리가 있으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저희 회사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데 일정하게 그 주가가 낮아져 있으면 목표가랑 아니 뭐 전화 정원석 연구 주가 낮췄니? 너 네가 추천했잖아. 아니 이거는 너 정원석 그러지 마. 네. 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가를 왜 목표 주가를 왜 낮춥니까? 이게 괜히... 왜냐면 당시에 지금 목표 주가 9만 원대 후반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5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최근에. 그러다 5만 원? 예. 네,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많이 발생한 그렇지. 거예요. 그럼 낮춰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낮게 낮춘 거야. 살짝 낮췄네. 네,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거 같아. 에이씨, 이거 낮췄지.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낮춘 네?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은 네. 괜찮아요. 네, 안 팔아요. 네, 내용 자체 안 판다고요. 뭐 얼마 불러보세요. 작년 네. 영업이익이 나노신소재 57억이 났어 정프로. 안 팔아요. 근데 전년 대비해서 290% 네. 오른 거야. 안 판다고요 저는. 뭐 7만 원? 안 팔아요. 10만 원까지 가겠습니다. 10만 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실적은 작년에 굉장히 좋았네. 네, 작년부터 당기순이익이 74억 났는데 350% 못 팔아 못 팔아. 어? 여기 아마 정원석 연구원 이제 추정이 들어가 있겠지만 내년이 굉장히 좋아요. 내년 이 영업이익을 236억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5배 증가하는 거잖아요. 불타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러면? 몇 퍼센트 먹었니? 아 이게 한 10 이게 원래 한 30인가 한 40까지 갔었어요, 얘가. 네, 많이 올랐어. 아, 많이 올랐어요. 7만 8천 원까지. 그러다 지금 아, 조금 조정받았구나. 네, 네. 7만 8천 원까지 갔다가 네, 그때 맞습니다. 내가 그때 팔으려고 그랬었는데 안 팔길 잘했네. 야, 근데 이게 2020년 초에 7,200원이었네. 10배 네, 올랐었네. 예? 10배 올랐어요. 10%. 아, 그래요? 2020년부터 어? 작년 말까지 그런 얘기 안 했어. 10배 오른 종목이네. 정원석이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야, 씨, 10배. 아, 인터넷이 안 돼. 10배나 올랐네. 아니, 하여튼 뭐 한 20% 가까이 먹었을 겁니다. 지금. 하긴 뭐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대부분 이렇게 네. 올랐지. 네, 거의 10배 다. 그렇고 뭐.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정원석 연구원님 이제 그 최근 나온 보고서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이제 올라가려면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이 좀 늘어나서 전기차가 좀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거랑 그 미국의 BBB 법안 있잖아요. 사회복지 지출 법안. 이게 좀 통과가 안 되고 네. 있는데 이게 좀 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통과되면 하반기에 좀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법안 통과를 좀 한번 소재 업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프로 안 판다고 선언. 거래소 긴급 공지 나왔대요. 야, 속보 떴다. 속보 긴급 공지. 본 종목은 응? 보기 드문 정프로 수익 종목으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드문 정프로가 이익 중인 유일한 종목. 아이고야. 참나. 정프로와 함께하는 나노신소재. 네. 같이 갑시다. 아, 왜? 아, 불을 타야 되나? 그게 살짝 고민이네. 좋다 이거죠. 지금 이익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스케줄대로 하면 23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23년부터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내년부터. 나한테 물어봐. 이거 나 같으면 이거 사냐 안 사냐 물어. 나노신소재? 어.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이라도. 나 안 사지. 자존심? 그거 버려야 됩니다. 안 사. 안 사. 안 산다니까. 안 팔아. 나노신소재를 안 팔아 나도. 나노신소재를 내가 뭐 나쁘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네. 나는 어떤 주식도 네. 1년 반 만에 10배는 종목을 안 산다니까. 에이 그게 안 사 안 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사. 테슬라 200배도 가잖아요. 아 근데 그렇지. 그 김프로님 같은 철학이 필요해요. 투자하실 땐 진짜 아무리 좋아도 10배 오른 걸 모르고 사면 어때요? 아 이거 모르고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도무지 모른 척 살 수 있잖아. 그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지. 10배 오른 거를. 아 왜 몰랐을까 근데 10배도 올랐어요? 아, 워낙 그때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그때만. 이 종목은 정프로가 담당해. 나는 뭐 예.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럼 나중에 네. 한번 정원성 형님한테 한번 꼭 예. 나노신소재. 그래도 하여튼 뭐 오늘도 한 5% 넘게 네, 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아, 안 산다는 얘기 괜히 했나? 이거 오르면 또 계속 갈구겠지 정프로. 그때 샀어야지라고 할 때 샀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 종목을 나쁘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네네네네. 나의 투자의 스타일이라는 거야. 스타일. 네. 네. 자, 하여튼 뭐 그런 아, 일도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상담 많이 하고 싶다. 뭐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담. 아. 맞아요. 그럴 때 고민될 때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어제 뭐 사실 대한제공도 상담도 했고 뭐 나노도 그렇지만 미래는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뭐 변해서 좋아진다 내년까지 그럼 사실은 가져가는 게 사실 맞겠죠 어떻게 보면. 아,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면 이제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야, 매일 주가가 한 2% 이 정도씩 오르면서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난 진짜 이거 한 10년은 하겠다. 응? 매일 2%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아 이런 분위기. 응? 그래요. 아니 솔직히 힘도 좀 나고. 근데 60대 중반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라면. 자요. 응? 저 좀 이거 한 10년 하게 해주세요. 시장 좀 어떻게 매일 2%씩 그러니까 네. 즐거운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힘나게 방송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관 아, 외국인 그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 뭐 그 조금만 방향 틀면 그러니까. 돼요. 십시일반. 아 그럼요. 뭐 개인 조금 덜 팔고 외국인 좀 더 사주고 그러니까. 기관 조금 그 비중 늘려주고 뭐 어려워요?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자 끝으로 다시 한번 지수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코스피 1.83% 오른 네. 2707 그리고 코스닥은 2% 오른 909.58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